안녕하세요, 데브리유튜브입니다. 자, 오늘도 요괴치2 원조 본가 버전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랜덤 대전, 통신 대전에서 더욱더 강해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요. 바로 요괴치2에서는 요괴들의 성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에 따라 능력치가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제가 오늘은 요괴들의 성격에 대해서 자세히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괴들의 성격 같은 경우는 요괴 배달을 보는 화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성격이라고 써 있고 평범하고 지능적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요괴들의 성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요괴들도 보면은 칠칠맞고 성급, 제멋대로의 다정, 제멋대로의 냉정, 덜렁거리고 성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성격이 있는데요. 성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격은 앞쪽에 있는 덜렁거리고 아니면은 뭐 제멋대로의 아니면은 뭐 평범하고 이런 식으로 앞쪽에 있는 한 가지와 뒤쪽에 써 있는 거 협조적, 냉정, 뭐 헌신적, 협조적, 음흉 이런 식으로 두 개로 구분을 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두 개의 성격 중에서 앞에 써져 있는 것은 요괴들이 게으름을 얼마나 잘 피우나, 피우지 않나, 이거를 나타나게 되는데요. 게으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전투를 하다 보면은 요괴들이 싸우지 않고 딴짓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게으름을 잘 피우면은 그렇게 딴짓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앞에 있는 성격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멋대로에라고 써 있는 경우는 게으름을 조금 잘 피우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깽깽우산처럼 매우 성실하고라고 써 있으면은 게으름을 거의 피우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격에 따라 게으름을 잘 피우기도 하고 안 피우기도 하는데요. 게으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이템을 써서 성격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삶의 지혜, 성실한 삶의 중요함이 담긴 채 게으름 피우는 요괴에게 딱이다. 이 아이템을 사용해주면은 요괴들의 그 게으름 성격을 조금씩 바꿔서 성실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지금 제멋대로에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아이템을 써보도록 하죠. 자, 평범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또 쓰게 되면은 성실, 그 다음에 매우 성실, 이런 식으로 요괴들의 성격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으름을 나타내는 성격 중에서는 칠칠맞고가 가장 게으름을 많이 피우는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칠칠맞고에서 한번 써주면은 덜렁거리고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가 제멋대로에, 그 다음에 평범, 그 다음에 성실, 매우 성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왕사슴 벌레 씨는 더 이상 성실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괴들의 랭크마다 최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S랭크 요괴들 같은 경우는 평범하고 까지밖에 만들 수가 없고요. 그리고 외눈동자 이런 요괴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올렸던 것처럼 매우 성실하고가 가장 높은 단계인데 매우 성실하고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랭크랑 A랭크 두 가지 요괴 같은 경우는 평범하고까지밖에 올릴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엔 B랭크, C랭크의 요괴들이 있는데 얘네들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죠. 가시냥은 지금 B랭크인데요. 자, 성실하고, 얘는 성실하고까지밖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랭크, E랭크, 아까 외눈동자 같은 요괴들은 매우 성실하고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랭크에 따라 게으름을 올릴 수 있는 최대치가 있기 때문에 S랭크의 요괴들 같은 경우는 최대치로 올려봤자 평범하고가 되기 때문에 S랭크 요괴들은 다른 요괴들보다 게으름이 조금 더잘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플레이를 할때 게으름을 잘 피우지 않게 하는 스파르타의 혼이라든가 이런 거를 껴주면은 S랭크나 A랭크 요괴들도 게으름을 잘 피우지 않고 싸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성격 같은 경우는 요괴들이 게으름을 얼마나 피우나 피우지 않나 이런 거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써 있는 거 헌신적, 뭐 협조적, 음흉, 아니면은 뭐또 뭐가 있지? 난폭, 냉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투를 할때 요괴들이 요술 공격을 하거나 빙의를 걸거나 가드를 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행동을 결정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격의 종류는 총 6가지인데요. 공격, 요술, 회복, 가드, 상대편을 빙의한다, 우리 편을 빙의한다, 이렇게 6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에 따라서 요괴들이 행동하는 것들이 달라지는데요. 처음에 얘기했던 공격의 성격으로 바꿔주면은 요괴들이 뭐 요술 공격, 아니면 회복, 가드 이런 것보다도 공격, 물리 공격을 더 많이 하는 성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들로 바꿔줄 수 있는 아이템들이 또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태권도 교본, 아니면은 뭐 태권도 고급 교본,
그다음에 기술전서, 뭐 기술백과사전 이런 책들을 사용해서 요괴들의 성격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써있는 내용을 보면은 태권도 교본 같은 경우는 공격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 성급한 성격으로 변화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급 교본 같은 경우도 공격의 의식을 집중시킨다, 난폭한 성격으로 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의 성격 중에서 각각의 성격마다 책이 두 가지씩 있는데요. 앞에 있는 성급한 성격하고 난폭한 성격, 이거 두 가지의 차이는 둘다 공격을 자주 하게 되는데, 난폭한 성격으로 바꿨을 때 조금 더 공격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사냥이라든가 이런 공격하는 요괴들 있잖아요. 그런 요괴들은 성급한 성격보다는 난폭한 성격으로 바꿔주면 조금 더 공격을 열심히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다른 성격들의 책들도 있는데요. 기술전서, 기술백과사전, 이런 것들은 냉정한 성격, 지능적인 성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요술 공격을 더 자주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요술 공격을 하는 요괴들, 마스터냥, 아니면 어신령, 이런 요괴들 같은 경우는 뭐 냉정한 성격보다는 지능적으로 바꿔주는 게 요술 공격을 더 많이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방어의 정석. 방어를 자주 하게 해주는 성격으로 바꿔주는 건데요. 신중하고 침착 중에서도 침착이 조금 더 가드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백성벽, 아니면 로브냥, 뭐 참만모스, 이렇게 탱커 역할로 쓰는 요괴들은 침착한 성격으로 바꿔주면 가드를 조금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천사의 마음씨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사람을 치유하는 귀여운 천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회복하는 요괴들, 꽃감이라든가 뭐 착한 맘 할매, 이렇게 회복을 하는 요괴들의 성격을 바꿔서 다른 행동들보다도 회복을 더 많이 하는 성격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격 같은 것들이 참 중요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은 밉상대기 초급, 밉상대기 고급 같은 경우는 빙의를 잘 걸어주는데요. 빙의 중에서도 두 가지가 있어요. 적들한테 거는 나쁜 빙의가 있고, 우리 편한테 거는 좋은 빙의가 있는데, 밉상대기 같은 경우는 나쁜 빙의를 잘 거는 성격으로 바꿔준다라고 해서, 뭐, 우리가 어떤 요괴들이 있죠? 가마가마, 아니면은, 웅가, 뭐, 이런 요괴들한테 이 성격으로 바꿔주면은, 더욱더 빙의를 자주 걸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성격 같은 경우는 똑같이 빙의를 거는 건데, 우리 편한테 좋은 빙의를 걸어주는 요괴들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우며 살자라는 책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들은 빌리대장이라든가 이렇게 공격력이나 방어력을 올려주는 버프형 요괴들한테 성격을 바꿔줘도 좋지만, 그런 요괴뿐만 아니라 더부사리신 같은 요괴들은 우리 편의 체력을 점점 회복해주는 좋은 빙의를 걸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더부사리신 같은 경우도 회복하는 성격보다는 헌신적인 성격으로 바꿔주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책들을 사용해서 요괴들의 성격을 바꿔줄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요괴들의, 모든 요괴들의 성격을 마음대로 바꿔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아이템들을 쓸수 있는 것들이 또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있는 공격의 성격으로 바꿔주는 태권도 교본, 이런 것들은 모든 요괴한테 다쓸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자,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은 모든 요괴들한테 난폭한 성격, 아니면 성급한 성격으로 바꿔줄 수가 있죠. 검은색으로 뜨는 것들은 난폭한으로 이미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요괴들은 다 제한 없이 난폭한 성격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있는 요술 성격으로 바꿔주는 냉정한 성격, 지능적인 성격으로 바꿔주는 것은 모든 요괴들을 바꿔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술을 잘 쓰게 하는 지능적인 성격으로 바꿔줄 수 있는 요괴들 같은 경우는, 자, 이 화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무사냥 같은 경우는 요술, 공격으로 폭풍술이라는 것을 쓰게 되는데요. 이런 요술 공격을 갖고 있는 요괴들만 요술을 잘 쓰게 해주는 지능적인 성격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힐러인 꽃감 같은 요괴들은 요술 공격이 아니라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극락술이라는 요술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른쪽 화면에 검은색으로 돼서 꽃감의 성격을 지능적인 성격으로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그 대부분의 힐러 요괴들은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없는데요. 다른 요괴들도 보도록 하죠. 자, 아, 이런 애들은 지금 지능적인 거고, 또 누가 있냐? 아, 여기 있다. 이런 애들, 뭐 신바람 수수, 얘도 지금 요술 공격이 아니라 치유술이라는 회복의 요술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지능적이라는 아이템을 쓸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뭐 블랙 이무기, 이런 애들도 보면은 극락술이라는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회복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지능적인 성격으로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가드를 더 잘하게 해주는 방어랑 관련된 책인데요. 이런 것들은 물리 공격을 어느 요괴들이 다할수 있는 것처럼 방어도
어느 요괴에 상관없이 다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템들도 모든 요괴한테 다쓸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괴들이 상관없이 전부 다 침착이라는 성격으로 바꿔줄 수 있다고 떠 있죠.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딱히 구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방어, 가드를 잘하게 해주는 성격 같은 경우는 모든 요괴들한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은 회복 요괴들한테만 쓸 수 있는 것들인데요. 아까는 회복 요괴들한테는 요술 공격으로 바꿔줄 수 있는 이런 기술백과 사전이라는 아이템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천사여 안녕, 천사의 마음씨 이런 관대한 성격으로 바꿔주는 이 아이템 같은 경우는 힐러들한테 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꽃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관대한 성격으로 바꿔주면 우리가 전투를 할 때 체력 회복에 더욱더 집중을 해서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은 것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밉상대기 책 같은 경우는 음흉한 성격, 잔혹한 성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상대편에게 나쁜 빙의를 걸어주는 요괴들한테만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 이런 요괴들의 빙의를 보면은 우리 편에게 빙의를 걸어주는 좋은 효과이기 때문에 이런 요괴들한테는 쓸 수가 없고요. 쓸 수 있는 요괴들은 상대편에 뭐 능력치를 떨어뜨리거나 이런 나쁜 빙의를 거는 요괴들한테만 성격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도움의 세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거꾸로 나쁜 빙의가 아닌 우리 편에게 좋은 빙의를 걸어주는 그런 요괴들한테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웬만한 요괴들한테 다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라든가. 근데 뭐 무사냥 같은 경우는 이런 성격으로 바꾸는 것보다 난폭한 성격으로 두는 게 훨씬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요괴들의 성격을 마음대로 다 바꿀 수는 없고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특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견신이라는 요괴를 한번 보시면은 성격이 음흉한 성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흉한 성격 같은 경우는 상대방에게 나쁜 빙의를 거는 요괴들만 음흉한 성격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견신 같은 경우는 지금 빙의를 보시면은 빙의된 요괴는 견신의 가호에 의해 정신력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얘는 나쁜 빙의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 편에게 좋은 빙의를 걸어주는 요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지금 음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음흉한 성격으로 바꾼 게 아니고 견신을 처음 얻었을 때 음흉한 성격의 견신을 얻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괴들 같은 경우는 처음 얻게 됐을 때 그 성격이 랜덤으로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좋은 빙의를 거는 요괴임에도 불구하고 음흉한 성격을 갖게 된다던가 아니면 다른 성격을 갖게 된다던가 이렇게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요. 우리가 요괴들을 얻을 때 랜덤으로 성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음흉한 성격으로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차피 얘를 쓰기 위해서는 다른 성격으로 바꿔주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견신 같은 경우는 성격을 음흉한 성격보다는 지능적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게 더 좋겠죠. 만약에 이렇게 지능적인 성격으로 바꿔놓고 다시 한번 음흉한 성격으로 돌리려고 해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쁜 빙의를 거는 요괴들이 아닌 경우는 음흉한 성격으로 바꿔줄 수가 없기 때문에 견신을 다시 음흉한 성격으로 돌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처음 얻었을 때 그 음흉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냥 특이한 경우고요. 딱히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얘기할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같은 요괴, 무사냥이라는 요괴가 3마리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같은 레벨임에도 불구하고 체력, 아니면은 공격력, 정신력, 방어력, 속도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른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 뭐 포켓몬스터도 아닌데 뭐 개체치가 있나요?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왜 저랑 같은 요괴인데 능력치가 다른가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왜 그런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원하는 요괴로 뭐 힘이 더 높은 요괴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요괴치 2에서는 요괴들을 얻을 때 능력치가 정해지는 개체치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 아니고요. 요괴들을 처음 얻었을 때 같은 레벨이라면 능력치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협활사 두 마리 같은 레벨 1인데요. 능력치도 보시면 체력, 힘, 정신력, 방어력, 속도 모든 것이 똑같은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 예전에 지반양이라는 요괴를 동시에 1부터 같은 성격으로 놓고 키워놓은 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67짜리 지반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67짜리 지반양 두 마리를 보시면은 체력, 힘, 정신력, 방어력, 속도 모든 것이 똑같은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만약에 성격을 다른 걸로 바꿔놓고 키웠을 때는 이런 능력치들이 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CBB라는 요괴를 대상으로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아미타 극락이라는 곳에서 일부러 레벨이 높은 요괴를 얻기 위해서 일부러 레벨 66짜리를 얻어놓은 상태고요. 지금은 제가 전혀 키우지를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괴들을 파티에 넣고 전투를 하게 되면은 성격에 따라서 능력치들이 조금씩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능력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고요. 총 13번에 걸쳐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투 횟수로 치면은 총 250번을 싸워야지 13번의 능력치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렇다고 250번의 전투를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전투를 하는 거 말고도 경험치 구슬을 사용해주면은 똑같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투가 아니라 경험치 구슬을 사용해서 능력치가 진짜로 올라가는지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성격을 난폭한 성격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경험치 구슬을 사용해보도록 하죠. 자, 경험치 구슬 씁니다. 자, 오케이. 지금 레벨은 올라가고 있지 않죠? 오케이. 자, 지금 보시면 힘이 올라갔죠? 자, 계속해서 쓸게요. 자, 힘 또 올라갔죠? 자, 계속 씁니다. 또 올라갔죠? 자, 이런 식으로 총 13번에 걸쳐서 올라가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쓰면은 아마 또 올라갈 거예요. 오케이, 108. 그래서 이렇게 레벨업이 아닌 전투나 경험치 구슬을 사용해서 능력치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총 13번만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도 성격에 따라 올라가는 능력치들이 조금씩 다르게 되는데 제가 다른 성격에서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죠. 자, 지금 난폭한 성격으로 바꾸면은 힘만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자, 조금 더 써보죠. 그쵸? 힘만 올라가죠? 그럼 다른 성격으로 바꾸고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성격을 침착, 가드를 잘하게 해주는 성격으로 바꿔놓고 이 상태에서 경험치 구슬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방어력에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방어력이 올라가고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격에 따라 올라가는 능력치들이 다른데요. 제가 이런 것들은 어떤 성격이 어떤 능력치를 올려주고 따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투를 많이 하거나 경험치 구슬을 사용했을 때 그 성격에 따라 능력치들이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레벨을 99까지 올리는 것도 좋지만 99까지 올리기 전에 경험치 구슬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능력치를 최대한 올려놓고 레벨을 99까지 만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요괴들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고 성격에 따라 능력치가 올라가는 것도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궁금증은 풀리셨나요? 왜 같은 요괴이고 같은 레벨임에도 불구하고 능력치가 조금씩 다른지, 그렇기 때문에 요괴들을 처음 얻으면은 우선은 성격부터 바꿔놓고 자기가 힘이 센 요괴를 원한다 하면은 난폭한 성격, 아니면 정신력이 높은 요괴를 원한다 이러면은 지능적인 성격,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게임 플레이하는 것보다 말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